뒤에 대니 나옵니다. 콩쥐 파츠처럼 as 원급 as지만 비교급 됩니다. 얘좀 간단하죠? as일 때는 as 원급 as인데 그냥 비교급 바로 뒤에 대니 나와요. 비교급 되는 보다 뭐보다 더 뭐뭐 한이란 뜻이죠. 비교한다. 사람, 사물 이런 거 비교한다. Light is faster than sound. 그죠? 라이트가 사운드보다 빠르다는 얘기죠. 동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.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? Light is faster. 이거죠. Light is faster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Gold is more expensive than silver. 골드가 뭐다? expensive하다. 이 말하고 싶은 거야, 여러분. 그죠? 됐어요? 자, 그 다음에 이거. 비교급 뒤에 more를 쓰는 경우죠? more plus 원급 쓰는 애들입니다. 얘네들 어떠냐면, ing. 그죠? ing나, ed로 끝난 애들. 그 다음에 IV나 OUS로 끝나거나 FUL이나 LESS 등으로 끝나는 그런 말들. 그런 때는 뭐나 뭐를 씁니다. 비교급할 때. 그죠? 그래서 interesting 뭐 이런 거. 그다음 famous. 그죠? careless. 이런 거 있죠? 이런 것들은 more를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듭니다. 너무 기니까 그런 거야. Interesting, famous, careless. 자, much, even, far, a lot 이런 거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의 의미를 강조하며 훨씬 더 뭐뭐한, 훨씬 더란 뜻입니다. 왜냐하면 한이란 뜻은 이미 들어가 있거든. 훨씬 더란 뜻입니다. 그럼 왜 머치를 쓰느냐? 머치를 왜 씁니까? 왜? 매니를 쓰면 안 돼. 매니는 쓸수 없죠. 왜냐하면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쓸수 없잖아요. 그래서 머치를 쓴다는 얘기죠. 이런 것들. Much, even, still, far, a lot.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사라고 하죠. 부사. 왜 부사죠? 형용사나 부사인 부사의 비교급 앞에 오니까. 그러니까 얘는 부사입니다. 부사. 암기하십시오.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. 암기 이렇게 하면 돼요. Emphasis. EMFAS. Emphasis입니다. M 뭐라고요? 파스. 자, 엠파스죠? 그래서 even 이래. 그냥 even 꼭 암기하세요. even much far a lot 더하고 다시 떨어져. still 이런 게 뭐다? 비교급 강조해주는 말로서 훨씬이란 뜻이 되겠습니다. He looks much younger than his girlfriend. 그는 보인다. 더 훨씬 어리게 보인다. 더 어리게 보인다. 누구보다? girlfriend보다. 이런 얘기죠. very는 매우의 뜻으로서 원급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쓴다. 그죠? very는 뭐다? 원급을 강조해 준다. 비교급은 much, even, still, far, a lot 이런 말들이 뭐다? 원급을 강조해, 비교급을 강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. 어디 쓴다? 비교급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다.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. 쫙 갑니다. 자, France is larger죠? than이죠? 쭉 갑니다. 5번 갑니다. Studying English is easy to me. Studying science is easy to me. 둘, 이게 더 쉬워요. 그러면 is easier than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. 자, 내려갑니다. 파피가 갑니다. B 농구 선수들, 야구 선수보다 크다. 훨씬 much. 콜라 데니스 되겠어요. 아, 멋지가 아니고 2분이구나. 2분 나왔어. 2분. 이렇게 되겠어요. 됐죠? 수고하셨습니다.